안녕하세요. 도쿄 직장입니다. 오늘은 일본인들도 가기 꺼려하는 아이린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가장 치안이 안 좋다고 소문난 곳이고요. 옛날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많은 일본 유튜버들이 도전하러 많이 가는 구역이기도 한데, 귀신이랑 벌레 이런 거 진짜 무서웠는데 거기는 이제 귀신도 없고 벌레도 없으니까 일단 합격이어가지고, 또 그리고 조금 이제 호기심도 많은 편이어가지고 한번 오늘 그 지역을 탐방하러 가려고 합니다. 약간 되게 신현스러워요. 분위기 자체가 신기해. 다이쿠쿠 럭카 여기입니다. 아까 제가 전화한 결과 요 100엔으로 맡길 수 있다고 하는데 대박이다. 80엔? 이거? 도모 사키 아노 데나시타모 한데스케도 아리도 고치라 한데스케도. 아저씨가 너무 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탐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물건이 되게 많다고 해야 되나? 특히 자전거가 되게 많네요. 많은 느낌이. 어머, 바다가 보면 자팡이가 이렇게 있는데 50엔 붙어 있습니다. 이거 도쿄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50엔짜리 커피를 팔아. 신기하다. 여기 다 50엔이네요. 아이린 지구 쪽으로 들어왔는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좀 많이 의심연스럽고, 그래서 마스크를 일단 켰고요. 마이크를 단 카메라로 움직일 겁니다. 괜찮을까? 괜찮을까? 되게 신기한 게 저쪽은 신세카이 쪽이거든요. 신세카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쪽에 슬럼가가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역에서도 한 20분도 안 걸려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다 갈아엎을 텐데 아직까지 오사카는 이렇게 지켜주네요. 많이 의심스럽네. 이거 서울에도 이런 곳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백사마을이라는 곳 갔었거든요. 철거 직전의 마을이어가지고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이제 사는 곳이어가지고 되게 뭔가 이런 걸 보면 신기해. 와, 대박이다. 나 그냥 여기 쓰레기장인 줄 알았더니 앞에 노숙자분이 계시네요. 니시나리 쪽은 노숙자나 일용직 노동자가 꽤 많이 거주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의 4명 중 한 분이 기초수급자 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가가 엄청 싸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동네에. 와, 여기 뭐 아저씨는 거의 남자 비율이 90% 이상인 것 같은데 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시는데 뭐 하시는 건가? 나 괜찮을까? 나 괜찮은 건가? 괜찮겠지 뭐. 근데 예전에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아마 여기 촬영해가지고 좀 촬영에 민감하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것도 이거지. 아, 알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감안해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해. 잠시만, 내 얼굴 찍어야겠다. 되게 신기하시네. 자전거 타시는 분도 되게 개성이 강하고, 지금 제 앞을 이러이러 걸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남달라? 이 보스들이. 뭔가 다른 동네랑 비교를 하자면 일단 그냥 서 있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왜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아랫드레이터가 오이입니다. 대신에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호텔이 많다고 하네요.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숙박시설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요런 느낌인데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성별대가, 지금 여성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봤네요. 지금 여기 니시나리 여기 온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다 아저씨고, 이게 조금 무섭게 생기신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제가 저의 편견이겠죠? 아, 여기는 기초생활
수급 금액을 받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조금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지낼 수 있게끔 전부 다 포함해서 420,000원 식사까지 준다고 하니까 꽤 저렴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소지하고 있는 금액이 전혀 없어도 안심하라는 문구. 뭐 신기하네. 이런 문구가 이 동네를 탐방하는데 몇 번씩이나 눈에 띄었고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를 모집하는 맨션 그리고 생활보호 상담소가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이 지역이 다른 동네와 다른 점이 낡지만 개조 안 한 맨션과 그리고 공사 중인 맨션들이 참 많은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큰 길로 나왔고 진짜 걸어 다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행동이 정말 느린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어서 그게 살짝 겁났습니다. 특징적인 게 가라오케 이자카야가 많다는 것이고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노랫소리가 새어나올 만큼 아니 문을 그냥 개방하고 즐기시던데요 정말. 큰 길로 쭉 가다 보면 경찰서가 보이는데 제가 일본에 오래 살아서 많은 경찰서를 봤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범죄를 저지른 말은 아니고 네 일본은 역 앞에 호방이라고 해가지고 작게 이제 경찰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작 경찰서인데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 봤습니다. 나 처음에 진짜 경찰청인 줄 알았어요. 일본에서도 철조망으로 경찰서를 감싼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 온 지 1시간째인데 저처럼 젊은 여자를 정말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비유가 이상할 수 있겠으나 이 가끔씩 유튜브에 인도 여행하는 여자 유튜버분들을 영상을 보는데 인도 남성분들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그거 나 지금 그 느낌 알 것 같아. 네, 제가 쫄보라서 또 쫄 수도 있겠으나 여기 보시면 더 놀랄 것 같아요. 오늘의 메인인 시나리에서 꽤 유명하다는 공원인 삼각공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삼각공원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냄새 되게 신기한데 지금 여기 어제 아저씨들 많은데 나 완전 신사일 것 같은데? 유치하게 どうも. 에, 카메라 映っ 때もいいんですか? 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ですか? ここに住んでる人ですか? 住んでない? 왜 한국어로? 私 韓国人です. 아, 코리아가. 한국이다. そうなんで. 아, 와카리마스? 와카리마스. 鼻高いから。本当ですか。みんな整形、ここ整形してない。危ないよ。危ないですか。でもすごい優しいじゃないですか。いや整形整形。なんかあったら言って助けるから。あ本当ですか。嬉しい。でここは韓国の人もいるの？韓国の人もいるんですか？僕も韓国の。あそうなんですか。韓国人ですか？ 在日です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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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殴られるの?まあいいや。僕は殴る。殴ってくれるの?オッケー。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大丈夫。わかった。確かに。 여자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겠죠. 왜냐면 보시면 다들 남성은 그리고 중년분이 그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엄청 지금 내같이 합니다. 신기하네. 여기서 뭐 하시나? 인터뷰하면 나 맞겠지 했는데. 중앙에 스테이션이 있어. 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하이. 아, 다시 요구했다. 도모. 도모.
何してるんですか。なんか食べてるんですか。何し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飲んでます。飲んでます。飲んでます。あ、酎ハイ飲んでるか。あれ何？え？ガミョーライって言って、日本で一番強い神様。 日本で一番強い神様。そう。自分で書いてるの？うん、そうです。欲しいのであればあげる。ああ、本当。あげる。木の方。あなたは日本人ですか。あ、いえ、私韓国人です。見える？可愛い。可愛い。嬉しい。綺麗。綺麗。やば。踊りうまい。あ、そうなんだ。嬉しい。ああ、ここで住んでるんですか？僕はこうね。ん？ この辺住んでるの？あ、どのぐらい住んでます？10年。10年？私が日本に来て10年なのに、ここに来て10年ですか？お、友達。友達、イエイ、イエイ、よー。わー、わー。ファンタジー、何が？うん。嬉しいです。でも声かけてくださってすごいありがた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面白い、優しい、おい、おい。 怖かったんですけどね。 이렇게 앉아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네, 다들 술 한 잔 거하게 걸쳐가지고 텐션이 다들 좋으시네요. 집은 조금 난민촌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살짝 아니고 많이 듭니다. 와. 아, 와카리마시타. 모자이크 카케마스. 아, 와카리마시타. 무섭다, 무섭다. 가야겠다, 가야겠다. 빨리 여기 공원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지금 공원에서 바라보는 저기 보이는 큰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은 하루카스 전망대 라고 해서 오사카를 대표하는 큰 관광지 중 하나인데,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참 뭔가 기분이 묘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정문에 연결되어져 있는, 지금 하네? 텔레비전? 이게 원래 시간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방영해 주네요. 공원에서 이렇게 TV를 방영해 주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타시 이키마스네. 아리가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바이바이. 왔다네. 상가 쪽으로 돌아와 봤는데요. 저기 뭐야? 사람들이 많이 저렇게 줄 서 있는데 뭘까 뭘까? 신기해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들 술판 노래판 장난 아니네. 여기도 가라오케 있습니다. 뭐야, 시간 오마이나? 아, 여기 무슨 맛집인가 보네. 왜 이렇게 청소하는 데도 되게 많은데? 그리고 바로 이어져 있는 타마데라는 게키아스 스파, 그러니까 엄청 저렴한 스파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 빠진 건 줄 알고, 왜냐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기 1,500원인데 1,500원 그렇게 막 싼 거 같은데? 그리고 키가베츠 양배추 만이란다 1,800원이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세일이랑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반 잘라진 키가베츠가 1,400원인데 하나도 안 저렴한데? 미안한데?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말했는데
사실 여기는 뭐 완전 싸다라고 하는 그런 모터로 내걸고 있는 그냥 대형 슈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뭐 좀 먹겠습니다. 지금 바로 왼쪽이 경찰서고요. 경찰서 바로 인접하고 있는 이자카야는 아니네. 우동이랑 소바나 이런 거 판매하네요. 가볼까? 이거 가져가 そこまで落ち着いてないわ。明日も仕事するの？するわ。